그 여성 운전자는 직사했고요. 그 조수석에 타 있는 남자친구만 살았습니다. 운전자만 죽었다고요? 예, 그 조수석은 멀쩡하고요. 이게 좀 드문 케이스죠. 예. 부검 준비. 비켜. 아이, 선생님, 저기가 쉬어. 뭡니까 이 상황은? 어? 빡본 발동이란 겁니다. 어? 발동? 어? 뭐가? 나이 24세, 성명 최미진. 어제 새벽 2시경 술 마신 남자친구 정지훈을 대신해 이 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이탈, 중앙선을 넘어 이 맞은편에 있는 가로수를 충돌하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. 이 조수석에 타 있던 동승자 정지훈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요. 비교적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. 졸음운전일까요? 초보였대요. 운전 미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취한 사람 보고 운전하라고 할 수 없어서 그랬나 본데. 소설 써? 소설 쓰냐고. 부검하자. 오늘 무슨 일 있어요? 원래 교통사고 부검 싫어하세요. 오늘 죽었어. 자. 셀라, how are you? Stop. Let me concentrate. 뾰루지가 생겨서요. 직경 0.25cm짜리라 연고는 딱 1.35mg이 적정량이거든요. 그냥 뭐 대충 바르시지 뭘. No way. 적정량 미달이면 치료 효과 없고 넘으면 추가 염증 유발해요. You don't want that. 네. Anyway, what brings you here? 아, 그 교통사고 동승자 정지훈 씨, 그 알코올 나왔습니까? 그 긴급으로 맡겼는데. 직접 오셨어요? Here it is. Thank you. 근데 왜 제 연락은 쉬우시고 톡에 답도 없으시고? 응? Oh, 'cause I'm busy. 비지. 스텔라, 저 막 계약서에 도장 찍고 그래서 관계 맺고 그러는 그런 막 비휴머적인 사람 아닙니다. 우리 일단 썸부터 탑시다. 오케이, 렛츠 썸. 어? 오케이? 아슴. 어? 아, 그, 오케이? 오케이 맞죠? 오케이? 제가 노력 많이 할게요. 네. No, no. 썸에 필요한 건 노력이 아니라 매력이에요. Be cool. Yeah, be cool.